지금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맨날 갈라질 네. 거예요. 이게 사이드뱅 모량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일자로 머리를 잘라야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말았을 때 본인의 그런 왜소한 그런 마른 체형을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여기가 높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 맞아요. 네, 높아요. 여기가 높아서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앞... 왜요? 높아서 이렇게 살짝만 뿌려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잡아줘. 그래. 아. 이제 컬러 진짜. 네. 컬러 안 어울려, 컬러 안 어울려. 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네. 머리 진짜 길다. 많이 길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자르는 커트한 지도 좀 오래됐어요? 커트 찔끔찔끔만 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약간 쉐입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기장으로 봤을 때 안 맞죠. 라인 다 안 맞고 여기가 좀 많이 길어요. 왼쪽이 많이 긴 상태. 한 3cm 이상 더 차이 나고. 아. 레이어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기장 차이 보이죠. 제가 봤을 땐 레이어도 2, 3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오늘 이제 펌하고 커트 진행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장이 그렇게 짧은 건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굴 예쁘신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일단은 폭이 좀 좋고 이 비율은 되게 좋거든요. 이마랑 코랑 턱 떨어지는 비율은 좋은데 여기가 머리가 숱은 나쁘진 않은데 위에가 좀 죽는 편이고 그쵸, 여기 많이 죽죠? 여기가 많이 죽는 편이고 그리고 사이드로 봤을 때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이라서 원래 조금 사이드가 좁아서 얼굴이 길어 보이시는 분들이 기장을 길게 하면 예쁘긴 한데 고객님은 전체적으로 선 자체가 조금 타이트한 편이라 또 컬을 넣었을 때 볼륨감 생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한 속옷 라인 정도까지 속옷 라인 정도까지 자르고 레이어를 좀 만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머리 길르는 거죠? 잘랐었던 거에 길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랐었는데 사이드뱅을 잘랐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울리는지.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사이드뱅 한 건지 앞머리를 기른 건지 약간 잘 분간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드뱅을 만들 거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얼굴에 약간 양감과 볼륨감 보이기 위해 계속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귀 부분에 볼륨감을 넣어서 얼굴을 조금 더 도톰하게 보이게 좋거든요. 얼굴이 살이 좀 없는 편이라 얼굴 살이 좀 있어 보일 수 있도록 앞머리 라인 좀 보완을 하고 전체적으로 레이어를 이 앞부분에 떨어지는 여기에 레이어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기장은 살려내고 이 부분에 레이어를 좀 내서 전체적으로 얼굴 앞쪽으로 볼륨감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원래 되게 마르고 얄쌍하신 분들이 오히려 펌을 잘못하면 더 말라 보이고 더 왜소해 보여요. 되게 얼굴 라인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레이어를 좀 잘 못 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무겁거든요. 밸런스도 안 맞고 이렇게 보면 들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많이 길죠. 여기 레이어는 오른쪽이 더 길고 여기는 왼쪽이 길고 오른쪽은 레이어가 기니까 떨어졌을 때 뭔가 머리가 옆으로 퍼지는데 양은 여기가 많아 보이고 근데 길이는 여기가 더 길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서 하셔야 돼요. 모발이 흥성모인데 뭐 펌 하시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펌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모질이 좀 상해 있기 때문에 세팅보다는 지금 모질은 디지털 펌 하시는 게 조금 좋고 사이드 부분의 볼륨을 조금 살릴 수 있게 사이드 볼륨 펌을 좀 하시고 그러시면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트를 보면서 진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트가 완전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묶는 거엔 지장 없죠? 머리 묶는 거는 자연스럽죠. 묶었을 때 오히려 사이드뱅 부분 자연스럽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맨날 갈라질 네. 거예요. 이게 사이드뱅 모량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양을 좀 더 확실히 잡았으면 더 예쁘게 얼굴을 도톰하게 만들어주면서 채워지는데
잡았을 때 사이드뱅을 자르긴 잘랐거든요. 그랬나도 잘라있고 앞머리도 잘려있는데 양을 너무 어설프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드백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두상이랑 얼굴형 느낌 맞춰서 커트 다시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 펌 다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예쁘게 잘 진행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모발 손상이 있어서 오늘은 일반 디지털 펌보다는 보톡스 펌이라고 해서 그 알칼이랑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트리트먼트 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진행 잘 해드릴게요. 점심형일게요. 네. 머리는 평소에 스타일링 할 때 앞으로 다 빼서 내리죠? 뒤로 넘기는 편이에요? 앞으로 내리는 편이에요? 그게 뭐예요? 머리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빼는 편이에요? 뒤로 넘기는? 앞으로. 앞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뒤에서 자른 다음에 앞으로 빼면 모양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당겨서 다 잘라야 돼. 그렇구나. 네, 그래야 방송 좀 해본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진짜 새로운 사실.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머리를 잘라줘야 앞에 떨어졌을 때 쉐입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뒷자르고 앞으로 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자르는 사람도. 그래서 계속 앞에서 기장 수정 계속 앞으로 빼서 보통 미용실 가면 뒤에서 자르고 맞아요, 네. 앞으로 빼서 또 계속 자르다. 그 이유가 앞에서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잘라놓고 연결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지. 깔끔하게 떨어지네. 모양이 이렇게 나와. 뒤에서 보면 예뻐. 지금 보면 엄청 삐죽삐죽하면서 안 맞는 라인들이 생기잖아. 아까 보니까 손톱도 되게 예쁘게 했던데. 얼마 전에 했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 건대 다교 네일이라고 있거든요. 저 아시는 분이 하는 데인데 진짜 잘해. 한번 신림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같은 라인이잖아요. 2호선. 그래서 건대도 살았었는데. 아 진짜요? 응. 그 화양시장 쪽에 있어요. 건대. 건대 역에서 시장 쪽 들어가는 그 건대 맞은편에 막 먹자골목 있는 데 있잖아. 근데 안 살아봤던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유명한데? 아니 거기 그 술 많고 그 뒤에 시장 거기요? 아 그게 맞아요. 거기 집이었는데? 아 진짜요? 아 네. 자취했었구나? 네네. 거기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엄청 잘해요. 원래 한남동이 본점이고 2호점이 거기 있는데 되게 잘해요. 한번 카이정한테 소개받았다고 하고 가볼게요. 가면 잘해줄 거예요. 얼굴이 딱 자기 개성 있고 너무 괜찮은데 머리가 안 받쳐준 느낌. 솔직히 원래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방치? 잘라놓으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무겁게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빼서 웨이브 넣었을 때도 컬을 굳이 많이 안 말아도 이게 되게 풍성한 느낌이고요. 라인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얄쌍해지면 뭔가 막 웨이브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얄쌍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일자로 머리를 잘라야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말았을 때 본인의 그런 왜소한 그런 마른 체형을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여자들 왜소하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아요. 말랐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자르면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넣을 건데 두상이 또 여기 있는 납작한데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 뭘까요? 이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레이어를 좀 내긴 내야 돼요. 레이어를 내서 이 두상 윗부분, 이 위쪽에서 이 부분을 레이어를 내서 앞쪽까지 레이어를 내야 이렇게 떨어지는 무게감을 보완해서 지금 왼쪽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의 차이점은 레이어가 있고 없고를 결정이 되는데, 레이어를 내면 머리를 웨이브를 넣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되면서 얼굴이 좀 더 살아 보여요. 보면 여기는 너무 딱 얼굴이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고, 여기 조금 더 얼굴형이 예뻐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두상 따라서 좀 만들어줄게요. 앞라인쪽 레이어를 살짝 만들었는데 보면 느낌이 아까에 비해서 좀 더 옆부분이 살아나는 느낌, 밑에도 좀 더 열상해진 느낌이죠. 이제 사이드뱅을 만들어서 이마 모양에 비해서 너무 앞머리가 적어요. 이마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가 높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 맞아요. 네, 높아요. 그리고 높아서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앞머리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머리 양을 낼 때 앞머리 양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많이 내는 게 이 두상에선 더 어울려요. 아. 여기서 보통 지금은 요만큼 양이 있는데 두상이 높게 떨어지니까 한 요 정도까지 잡아야 돼요. 사이드뱅 양. 저는 좀 그게 좀 소심했어요. 소심했죠. 근데 원래 앞머리 사이드뱅은 괜찮은데, 근데 앞머리 또 잘못 내면 리스크가 크니까. 맞아. 좀 쉽게 되겠죠, 어렵지. 저는 아예 이렇게 앞머리는 안 어울리는 얼굴형. 안 어울려. 눈이 커서 그래요. 아. 왜냐면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이거 너무 민망하다. 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눈이 크고 약간 선이 강한 사람들은 앞머리가 있으면 이 눈 쪽으로 이게 강조되거든요. 아~ 이 포인트가 이쪽으로 강조돼요. 그래서 눈이 더 세 보이고 이목구비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두상이 여기 이마 라인 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커서 얼굴 밑에는 작은데 위에가 밑에 밸런스보다는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이드 뱅으로 해서. 옛날에 고객님이 해보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인 양이 이 정도는 돼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고개 돌렸을 때 비는 부분이 더 확실하게 가려지죠. 여기까지 왔어요. 보면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양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르면
염색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염색도 거의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냥 한 번 했어요. 해봤어요? 네. 뿌리 염색도 한 번 했어요. 약간 심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여자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막 직장 새로 이직하거나 시련 당하거나 이런 느낌을 써야 돼요. 이렇게 커버해서 다드릴 거예요. 털이 걸리면 이제 얼굴 전체를 커버하면서 광대 라인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커버된 이런 느낌. 확실히 얼굴 많이 커버되고 그래서 웨이브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떨어지고 느낌만 봐도 약간 나오죠. 밑에서 풍성해질 거고 위에서는 좀 더 두상 가면 좋고. 가르마를 너무 센터로 안 가도 돼요. 살짝 1cm씩은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센터로 자연스럽게 돼있죠. 약간 가운데 위주로 좀 갈라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두상이 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르마 물어보고 싶었는데 처음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가든가. 그러니까 센터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사이드 가르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정도 느낌까지는 좀 바뀌죠. 이렇게 이게 꽤 조금 더 자연스럽다. 얼굴이 보통 오른쪽으로 셀카 많이 찍거나 오른쪽에 보다 느끼면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타는 게 맞아. 그래야 조금 더 여긴 가려지고 여기는 오픈이 되기 때문에 또는 오른쪽. 근데 눈도 오른쪽이 훨씬 크고 턱도 이쪽이 조금 더 예쁘긴 해요. 그래요? 네, 눈 크기가 보면 눈이 오른쪽이 조금 더 크네. 그 눈썹도 보면 높이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죠. 약간 사람들 원래 다 비대칭이긴 한데 예쁜 쪽이 그래서 명확하게 있어요. 양쪽 다 예쁜 사람 거의 없죠. 연예인들도 다 엄청 집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떨 때 촬영할 때 보면 한 면으로만 찍는 사람들이 많죠. 머리 묶었을 때도 좀 더 전체적으로 여기가 가려져서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가려지죠. 네. 자연스럽게 커버되죠. 머리 말리고 전체적으로 질감 한번 들어가고 펌까지 준비해드릴게요. 네. 머리 한번 말릴게요. 전체적으로 스타일 잡아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컬은 고임이 컬이 또 많은 게 어울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풍성하게 잡아드릴 거고 나중에 마무리 스타일링 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살짝 빼서 얼굴 옆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면 이렇게 뒤로 위로 떨어뜨리는 것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의 느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미루면 얼굴이 좀 더 많이 오픈되면서 얼굴형이 좀 더 도드려져요. 앞에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밀어주면 좀 더 얼굴이 작아. 그러네. 그러니까 컬만 이제 들어가면 나머지는 고객님 그냥 말리기만 해도 이런 모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뭐 머리 말릴 때 일반적으로 샵에서 말리는 느낌처럼 말려주면 되고 사이드밴도 이렇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웨이브 들어가면 이렇게 풀커버가 이런 느낌. 아까 그거는 사실 사이드백은 아니야. 그 뭐예요? 그거 약간 좀 잔망?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안 된 느낌. 여기도 온라인까지 풀커버 되죠. 안 나오죠. 여기 맞춰서 그러면 시술 잘 도와드릴게요. 네. 앞머리랑 사이드백 라인 빼고 이만큼만 바르면
마치예요. 응, 아니 명원장 거. 내 거 없어. 명원장 거 쓸 거 같아. 머리가 좀 순상모라 섹션은 좀 이렇게 잡고. 사이드는 제가 바를게요. 응. 잘 들어가고 있어. 우리 아이스티 진짜 맛있는데. 아이스티 뭐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 다이어트 완전 실패. 뭐라는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당으로 2분을 맛있죠? 그냥 이렇게 빼면 돼. 에센스는 끝에 머리 위주로 바르면 돼요. 에센스 바를 때 젖은 상태에서 꼭 발라줘야 되고 끝에 머리 위주로 발라서 젖었을 때 엉켜있는 머리들을 다 풀러줘야 돼요. 이게 고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퍼머 하시는 분들이 머리 말려주실 때 그냥 빗질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빗질을 한번 하시고 다시 말리셔야 좀 볼륨감 있고 깔끔하게 말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가 풀어진 느낌이 들어도 안쪽부터 끝까지 골고루 머리를 좀 말려주시고 빗질도 꼼꼼하게 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 펌 자체가 머리를 굵게 펌을 연출해 놓은 거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펄감이랑 다 잡힐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말리실 때 머리를 최대한 바짝 말리셔야 전체적으로 펄감이 나오면서 예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못 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두고 다 마르고 펼쳐내시면 돼요. 좀 이런 펌들이 보통 엘리자베 펌이라고 이렇게 고객님들이 많이 부르는데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펄감이 떨어지는 거라 펌의 크기나 굵기가 엄청 굵은 펌이라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그냥 좀 쳐져서 펄감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말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머리 바짝 말리시는 편이에요? 안 말리시죠? 알고 있어요. 말려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말려주실 때는 뿌리를 말려주시면 되는데 뿌리는 뒤에서 앞방향으로 말려주시면 돼요. 뿌리를 뒤에서 앞방향으로 그냥 뿌리 안쪽을 먼저 바짝 말려주신다는 개념으로 뿌리를 먼저 말려야 되는 거는 펌을 말릴 때 뿌리를 안 말리고 밑에를 말리면 나중에 머리가 다시 처져요. 뿌리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머리가 다시 처져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보내주면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 간혹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뒤쪽에서 들어서 말리시면 잔머리들이 바깥쪽으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머리는 가급적이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말아놓고 제가 뭐라 그랬죠? 좀 식혀주는 시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앞머리 부분부터 잘 말려졌는지 확인해보고 가르마 바꾼 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뒤로 포니테일 포니테일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 날라다니는 이거 되게 옛날 방법이에요. 이 그랜나루데는 요새는 왜냐면 스타일이 고객님들이 머리를 많이 묶거나 풀거나 하는 느낌으로 심플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좀 풀었을 때 위주의 스타일들인데 고객님들이 머리를 많이 풀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풍성해졌죠. 머리를 좀 더 그리고 그랬나 왜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여기서 얘네만 이렇게 날라다니고 그래서 잡아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잡고 만약에 고객님이 여기서 조금 이제 귀 쪽으로 오픈되는 느낌을 좀 더 좋아한다고 하면 스프레이를 손에 이렇게 살짝만 뿌려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잡아줘요. 스프레이 여기만 이렇게 잡으면 얘네가 안 떨어져요. 펌 진짜 잘 나왔다. 실제로 이렇게 펌 받아보니까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차이점이 느껴져요. 어땠어요?
일단 저 잘 모르니까 뭐가 예쁜 어떤 게 예쁜 게 하는 건지 알려주니까 그건 좋고. 그렇죠. 얼굴이랑 뭔가 이런 거에 스타일을 맞게끔 해주는 거가 되게 좀 필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원래 고객님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예쁜지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런 걸 좀 잘 찝어줘야 되는데 고객님은 충분히 기본 바탕이 좋기 때문에 뭐 모발의 양이라든지 모질이라든지 두상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만 보완해도 스타일이 너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잘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컬러만 좀 바꾸면 네. 되지. 컬러 진짜. 네. 컬러 안 어울려. 컬러 안 어울려. 다음에 오시면 영상 잘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